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커리큘럼에 대해서 각 커리큘럼 단계별 목표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그걸 들었을 때 나오는 결과 정도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번 팀노바 기초 4개월 16주죠. 이 수업에서는요, 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해보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국내에서 점유율이 꽤 높은 자바라는 언어, 좀 안전한 언어죠. 사실 뭐 자바가 나중에 대체된다라고는 얘기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오라클 JDK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오픈 JDK 이런 건 누구나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막 자바가 막 그냥 막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어요. 뭐 자바 제로데이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아무튼 그 보안 취약점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보안 취약점은 어떤 언어든 다 갖고 있고 새로운 제로데이라고 해서 아직 그 그러니까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은 그런 어떤 보안 취약점은 보통은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뭐안 좋다 해도 사실 자바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치 웹 프로그래밍 쪽이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 현재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쪽은 뭐 코틀린도 받아들이고 있고 뭐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원래 자바 쪽이 아직은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바 처음에 자바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가르치죠.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OS 중 하나고, 그리고 스마트폰 OS고, 스마트폰 전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식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베디드 기기에서도 사실 안드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인베디드용 전용 OS에 비해서 고 퍼포먼스가 난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OS라는 점에, OS는 운영체제죠. 운영체제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저예산 국가의 저렴한 스마트폰 쪽에서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뭐 향후 발전될 그런 곳에서 아이폰에서 아예 초저가 아이폰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실 안드로이드만한 게 사실 많이 없죠. 그래서 인도에서 뭐 5만원짜리 스마트폰, 뭐 10만원짜리 스마트폰, 뭐 이런 거막다 나오는 게다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PHP를 가르치게 된건전 세계에서 웹 백엔드 언어로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내에서는 PHP 수요가 많이 없어 보여도 국내에도 PHP 수요가 꽤 많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오래됐고 자료도 많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처음 접하기 쉬운 백엔드 언어 중 하나예요. 자바 서블릿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서블릿을 호출하면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JSP 영역과 뭐 스프링은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되게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왕초보들한테 플랫한 어떤 그런 서버 프레임워크는 아니고 서버의 구조, 백엔드 서버의 가장 플랫한 구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플랫 PHP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PHP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바와 안드로이드에서 배운 클라이언트적인 지식과 서버적인 지식을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의 확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래서 16주 동안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커리큘럼이 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팀노바에 있는 커리큘럼은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직접 다 만들고 직접 해보고 직접 관찰하고 직접 수정을 해요. 그래서 팀노바의 커리큘럼은 좀 변화가 꽤 많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들은 친구들 보통 이제 그 나간 친구들을 저희가 산정하진 않아요. 어떻게 다들 사정 있어서 나갈 때도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동기들 있잖아요. 친했던 동기들 얘기 대략 들어보면 연봉 한 2700에서 2800 정도로 취업을 대부분 많이 하고, 그리고 잘된 친구는 16주만 듣고도 3000대 초반까지 취업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국비지원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국비지원 들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국비지원이 다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확실히 많이 다르다고. 그리고 지금 기초 때온 친구들 국비에서 그 다시 여기 온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 친구들의 만족도가 꽤 괜찮았어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친구 한 6, 7명의 얘기는 꽤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응용 1단계. 한 10주예요. 개발 10주인데 개발 10주 정도 하는 코스죠. 그러니까 사실 2개월 반인데 이게 길어지면 뭐 3개월, 4개월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단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만들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1대1 코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응용 1단계까지만 하고 취업을 하셔도 요즘은 취업을 잘하는 분위기예요. 거의 못한다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의외로 응용 1단계까지만 하고 취업한 애들 3,300, 뭐 3,200, 뭐 3,000대 초반 아니면 3,000 한 중반 여기까지는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취업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응용 1단계, 그러니까 진짜 취업만 중요하면 뭐 나중 몰라, 난 모르겠고 막 일단 그냥 취업만 중요해, 그러면 사실 응용 2단계까지만 듣고, 그 응용 2단계 그냥 신청, 응용 1단계까지만 듣고 응용 2단계 신청 안 하고 그냥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응용 1단계까지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응용 2단계 이제 얘기를 하자 하는데, 이제 제가 응용 2단계를 가르치려고 1, 2단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팀노바의 목적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보여주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함이 있는데, 이미 1, 2단계에서만 해도 취업률도 미쳤고, 연봉 또한 응용 1단계 끝난 친구들 잘 보면은 한 6개월 반 정도에 사실 3천대 취업이 가능한 정도로 꽤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100%도 아닌데, 보편적으로 취업 못하는 애들이 없다라고 그 안에 있는 동기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히 막 저희가 산정한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는 수료자 연봉이랑 수료자의 어떤 취업 내용만 보통 알려드리니까. 근데 아무튼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괜찮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응용 1단계까지만 하고, 더 공부하기 싫으시면 여기서 나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뭐냐면, 응용 2단계가 지향하는 점이 사실 제가 지향하는 점과 맞아서 그래요. 응용 2단계 문제가 8개월에서 지금 10개월 정도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 2단계를 다 합쳐도 응용 2단계 한 코스 하는 것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든 어떤 기본 단계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취업을 위한 기본 단계, 개발에 대한 기본 단계 공부하는 거고, 3번에서는 제가 지향하는 제 미래, 어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에 있는 걸 대충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의도한 게 여기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개발을 25년 차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로서는 지금 15년 차에 들어갔는데, 그제 25년 차 중에 10년 차는 사실 학생 때잖아요.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제가 느꼈던 많은 그런 느낌들이, 그 되게 뭘 어려워했었고 뭘 되게 힘들어했었고 이런 느낌들이 지금 저의 어떤 수업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초보자들은 보통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해. 여기 이게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팀노바 결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응용 2단계 어설프게 들을 사람들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단순히 취업이 원한다면 이제는 응용 1단계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 그러니까 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응용 2단계에서 지향하는 점은 10년 안에 정말 억대 연봉 개발자가 될수 있을 정도로 깊이감 있는 개발자예요. 지금 이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어요. 어떤 여기는 취업을 되게 잘하게 해주니까 그냥 취업 잘해야지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나 제대로 좀 깊이감 있게 좀 배워서 내가 하려는 사업이나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두 부류가 지금 같이 상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수업 때 물어봤어요. 응용 2단계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런 점에 내가 아까 불만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좀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다 수업 때 물어봤더니, 응용 2단계 수업이 너무 길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아, 진짜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럼 대충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을 존나게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존심이나 어떤 제가 이게 가진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대충 한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 좀 적당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 퀄리티 믿고 여기 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배웠을 때 취업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이 나가서 그냥 취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 두 가지가 상충이 됐어요. 왜냐면 나는 깊이감 있게 배우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왜 그런 퍼포먼스를 포기하라고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두 개로 수업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경량화 버전과 뭐 응용 2단계 1단 1기 때처럼 막뭐 사결 코스라든지 아 감기가 진짜 안 나네. 이게 감기가 아니고 다른 병 아니야? 아무튼 사결 코스가 있고 막 그런 코스가 있으면 좀그 그럼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야. 똑같이 왔는데 누구는 사결 코스고 누구는 식결 코스로 막 끙끙대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식결 코스 애들이 더고 퍼포먼스라고 해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사실 그 점에 있어서 되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공부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 응용 2단계 공부 자체가 굉장히 수준 있어요. 나중에 한 1년에서 2년 뒤에 제가 공개할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내부에서 우리가 하는 공부 일부거든요.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올릴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 입장에서 되게 좋죠. 왜냐면 저는 걔네들이 가는 회사를 되게 오래 다녀본 사람이고 그곳과 이제 어떤 비즈니스도 많이 해보고 그런 입장에서 와 이게 지금 이거는 회사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퍼포먼스의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 친구들은 이해는 돼요. 이 친구들은 아직 회사에 가보지 않아서 회사 가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자기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아직 모르는 거지. 회사 가면 회사 일해줘야지. 자기가 뭐 어떤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가 되지 않아요. 많은 어떤 개발자들이나 여기 내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사 가면은 내가 회사일 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다할수 있을 줄 알아요. 사실 그러진 않아요. 회사 일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제 선택도 자유주제란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자유주제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고 그거 실험하는 건 오히려 대학원도 사실 대학원마다 주제가 있어서 그걸 벗어나면 사실 그 연구 주제로는 또 이렇게 컨펌을 받고 이런 게좀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한계로 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걸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저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옆에 있는 거고요. 코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퀄리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게 지금 결론이었어요. 왜냐면 여기 열심히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잘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진짜 취업이 당장 필요하다면 응용 1단계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팀원들한테도 알리고 싶은 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 2단계 친구들은 각오하고 와라는 거예요. 이게 팀노바 수료자 같은 경우는 뭐 수료자 네트워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과정이 힘들고 깊이감이 있을수록 서로 알고 지냈을 때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저도 이제 이 퀄리티를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팀노바에 많은 사람들이 팀노바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 보여주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의 목적이었지 언제부터 팀노바 취업되니까 온다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아 뭐야 그냥 적당히 할까 그냥 그럼 사실 뭐 이렇게만 딱 엮어도 1, 2단계로만 엮어도 애들 취업만 시켜도 충분히 취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설계 깊이감이 없어요. 응용 2단계 10주 만에 하려면 그 깊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비슷해 보여.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 그 내실이나 깊이감이나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깊이감 있게 봤을 때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업에서 제가 회사가 바쁘잖아요. 자기 일하고 막 이렇게 뭐 일을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때 못했던 것들을 다 알려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이렇게 좀막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런 못했던 어떤 깊이감 있는 공부. 웬만한 대학원생 논문보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험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어떤 설계 레벨이나 깊이감이나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경이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반 만에 진짜 어떤 애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싶게 애들을 만들어 놔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깊이감 사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단계 그 개발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몰라요. 1단계랑 2단계랑 깊이감 차이가 되게 큰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내부에서 그냥 취업이 우선인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거를 못 지킬 것그못 지킬까 아까 지키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론은 그냥 그거를
본인이 진짜 취업이 중요하면 먼저 나가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뭐 나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응용 2단계 친구들은 많습니다. 존나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수료자가 많아지면 팀노바 자체가 그렇게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오늘 1단계만 끝나도 취업 잘해서 사실 취업자가 많아지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학원 입장에서. 근데 나는 그 퀄리티와 우리 학원 홍보라는 측면에서 퀄리티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게 진짜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팀노바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적당히 취업되는 거는 사실 국비 지원에서도 충분히 보여준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취업하는 거. 근데 저는 제가 한 목표인 10년 안에 억대한복 만들기, 뭐 그렇게까지 못 되더라도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퀄리티로 진짜 잘하는 개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단순 취업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 개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인이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상황이 바뀌어도 취업이 중요해, 그럼 응용 1단계까지만 하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시기 전에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응용 2단계 수준과 응용 1단계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넘사벽 차이에요. 실제로 대화를 나눠봐도 수준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취업 전문 학원 이런 게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뭐주 목적은 취업이지만 제주 목적은, 저는 취업은 그냥 당연히 보장되는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취업은 당연히, 그러니까 취업 100% 보장을 하는 거고 너무 쉬워요, 사실 취업은 제 입장에선. 근데 제가 지향하는 거는 진짜 깊이감 있는 교육기관, 진짜 이런 어떤 대학이나 이런 곳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거, 그리고 현업에서 필요한 거를 알려주지 못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실제 그 활화 같이 이렇게 활화를 딱 잡을 때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어떤 그 현업의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현업과 다른 개발자분들이 말하는 현업이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본그 세계,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자극들,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주고 싶은데, 사실 이제 취업이 급하거나 좀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비용도 비용이다 보니까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라면 응용 1단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보시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제 하는 말이지만 팀원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걱정이 있으면 사실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그 친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얘는 이렇게 코칭해야지라고 만드는 작업이 힘든데, 응용 2단계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거기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 막 이제 몇주 만에 나가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런 어떤 그 신경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게첫 번째니까, 여러분들이 응용 1단계까지만 웬만하면, 진짜 취업만 중요하시면, 당장 취업하시는 게 중요하시면 응용 1단계까지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드립니다. 응용 2단계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더 길어질 것 같진 않은데 지금 거의 완성체이긴 한데 다른 방향으로 그 이후에도 공부할 수 있는, 수료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사무실 하나 더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사무실 7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걸 사두고, 수료 이외에도 회사에서 할수 없는 공부에 좀 초점을 맞추고, 회사에서 할수 없는 공부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더 기획을 하고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하는 일도 헤비하다 보니까 많이 속도감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